안녕하세요. 이호근의 텐텐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연초 랠리 후에 이익 실현을 위한 매도세가 출현됐습니다. 뉴욕 증시 역시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그 미국 시장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빅테크, 그다음에 이제 그 소매 판매 쪽에서의 부진, 뭐 이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은 어쨌든 이제 상승 쪽으로 좀 보시는데 결국 이제 미국의 빅테크가 이제 그 하락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러한 이제 빅테크 관련돼서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우리가 조금 조심하신다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상승 쪽으로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 설 연휴가 좀 있습니다. 설 연휴 앞두고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 수급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로봇이나 인공지능 이들 종목들이 다소 주춤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도주를 이제는 좀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야 할 때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매니저님이 또 공개 방송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참여 방법 잠시 안내해 드릴까요? 네, 오늘 9시 30분에 이제 유튜브에서 이호근의 텐텐텐 검색하시면 제 그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기존에 이제 시장을 좀 주도했던 종목군, 로봇, 인공지능, 이쪽 관련주들이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주도주는 어떤 종목이 될 것이냐, 좀 상당히 좀 중요한 국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요번 설 연휴가 하나의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어서 오늘 오시면서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증시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가 주도주가 되어주고 있을까요? 먼저 펀더멘탈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탈 쪽에서 이제 검색된 종목들을 먼저 보시면 일단은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또 미국에서 다시 또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해고 얘기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다시 또 경기 방어주 쪽으로 시장에 또 관심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원 산양식품, 제주맥주 뭐 이러한 이제 음식료 업종들 항상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올 때는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음식료 업종이 항상 시장에서 부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 풍력 관련주입니다. 지금 세계 1위의 풍력 터빈 1위 업체 베스타스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소식이 오늘 나오면서 그쪽과 좀 관련이 있는 뭐 CS 베어링 동국 SNC 동국산업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풍력 관련주들이 뭐 아직 시장에서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이 풍력 관련 신재생 관련주 쪽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방향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이쪽에 대한 이제 그 흐름은 계속 체크를 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 국면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쪽 풍력 신재생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이제 수급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에 있어서 이제 좀 눈에 띄는 거는 엔터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브의 지금 뉴진스가 이제 빌보드 핫 100 차트에 지금 진입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일단 하이브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기관 수급 들어오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엔터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그 리오프닝 이러한 부분하고도 또 연관성이 좀 있다 보니까 또 새롭게 지금 시장에 계속 관심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들의 최근에 이제 그 위드 코로나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동안 이제 좀 활동이 다소 이제 좀 정체됐던 이러한 이제 아티스트들의 이제 본격적인 또 활동이 또 시작이 되고 있어서 이쪽은 이제 큰 그림에서 계속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이브, JYP, YG 엔터 테인먼트까지 이쪽으로 오늘 좀 기관 수급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그 화재보험, 손보사 관련주 쪽으로 오늘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이 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새 회계제도 IFRS 17이라고 해서 이 새로운 회계제도가 새로 이제 도입이 되면서 손보사들의 그동안 이제 손해율 이 부분이 좀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펀더멘탈에 좀 개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현대해상, 삼성화재 그리고 또 금리 상승기에 있어서 또 이들 보험주 역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섹터겠죠. 오늘 그래서 그런지 이쪽으로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추세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는 여전히 이제 그 연초에 이제 노벗주들이 시장에서 이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오늘도 여전히 이제 노벗주들의 이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노벗주들은 뭐 협동 로봇 뭐 이런 노봇해서 이제 최근에는 인공지능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총선 로봇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이러한 노봇주들이 이제 전체의 상승 그림이 다 이제 한 번씩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개인들 수급이 설 연휴 앞두고는 좀 많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노봇은 거의 이제 약간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봇주들은 이제 올라올 때 이제 어느 정도 차익을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여전히 추세 쪽에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주목하시고요. 오늘 눈에 띄는 거는 임플란트 관련 주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VBP라고 해서 대량 매입 제도 뭐 이런 부분이 있었죠. 거기서 오스테 임플란트 덴티움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임플란트 주들의 다시 한번 존재감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디원은 이제 지금 아직 이제 중국 쪽에서의 매출은 없지만 이제 올해부터 또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에서의 가장 이제 특징적인 거는 이제 임플란트 관련 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신고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관련 주들은 이제부터 다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로봇 관련 주들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리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라인 파트너스가 주주 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네. 나가고 있는 JB 금융지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목표가까지 터치를 했거든요. 네네. 지금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JB금융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금융지주사주 중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제일 가볍지 않나 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 종목이 지금 시장의 특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올 때 중간에 하락 조정이 없이 계속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이 종목이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번은 조정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 조정 구간은 다시 한번 이제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을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다시 한번 이제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지만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이 종목은 계속 보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움직이는 이 파동의 흐름상 조금 많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겠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네. 할 텐데요. 이번에는 콘택트렌즈 관련주인 인터로조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네. 10%대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로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인터로조는 이 종목이 지금 한 5년 동안 계속 거의 이제 꾸준하게 계속 이제 성장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 우리가 이제 믿고 살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인터로저가 이제 최근에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 그리고 이제 마스크 우리가 이제 착용 의무화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미용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장품 한번 움직였고요. 그리고 인터로저도 이제 렌즈 관련해서 또 한번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요 최근에 또 미용 의료 기기들이 다시 한번 또 꿈틀꿈틀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는 좀 물을 만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터로저 오늘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좀 더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단기간에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이 들어오면 다시 그 조정 타이밍에서 다시 한번 또 접근해봐도 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미용에 대한 관심이 계속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면
계속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로존의 수익실현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두 종목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텐텐텐 종목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DO 준비해봤습니다. 네, 디오는 또 임플란트 관련주로 네.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을 이어서 국내 네. 3위의 기업입니다. 중국의 VBP 정책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디오는 어떤 체크 포인트들 짚어보면 네. 좋을까요? 그 디오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덴티움이나 오스템 임플란트보다 작년에 좀 실적이 많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덴티움이나 오스템 임플란트는 약간 이제 신고가 패턴인데 이 종목은 이제 약간 바닥에 있죠. 그래서 이제 전 약간 이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긴 한데 그렇지만 이제 올해 디오 역시 임플란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성과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가 좀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이 회사는 이제 미국의 지금 1위 DSO 이 회사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미국 시장에서의 이제 그 매출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 대해서도 이제 올해부터는 좀 상당히 좀 신경을 쓰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이제 임플란트 매출이 올해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부진했지만 올해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해다. 이런 측면에서 보시고요.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그 임플란트 주보다 못 올랐다는 점이 또 매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텐텐텐 점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펀더멘탈 쪽은 지금 보시면 이 회사가 작년에는 좀 실적이 부진했지만 올해 순이익이 한 190% 이상 성장을 증권사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R은 한 11배 정도로 밸류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펀더멘탈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수급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기관들이 꾸준하게 한 7만 6천 주 정도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추세도 그동안 좀 부진했는데 임플란트 주들이 워낙 좋아서 그런지 이제 막 상승세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이제 이 종목을 조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바닥에서 다른 임플란트와 다르게 바닥에서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조금 저조한 흐름이 나왔는데 지난번 여기서 한번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중간에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본격 여기가 이제 한번 어밍업이었고 여기는 이제 본격 상승 시점으로 좀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시세 초기니까 추격 매수보다는 이제 저가 매수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5,200원, 손절가 2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디오 소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5,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열어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RP바이오입니다. 네, RP바이오는 연질 캡슐 관련주로 또 우리나라 의약품 네. 제형에서 계속 선호도가 높아지고 네. 있습니다. 체내 흡수가 빠르고 목넘김이 편하다는 네. 또 소비자들의 선호가 있는데요. 네. RP바이오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RP바이오 지금 이제 많은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연질 캡슐이 좀 상당히 좀 인기를 끌다 보니까 지금 수요가 상당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가 2024년까지 이미 주문이 다 완료된 상태고 이것으로 지금 이제 생산하기에 좀 부족하다 보니까 새롭게 캐파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또 새로운 캐파가 증설이 될 거고 이후에도 또 새롭게 계속 지금 생산 그 캐파를 늘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지금 성장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주목이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텐텐텐 점수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텐텐텐 점수 보시면 이 회사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상당히 올해 높은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R은 10배 수준이어서 펀더멘탈은 9정 줘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제 아직 못 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수급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직 기관이나 이런 외국인 수급이 없어서 지금 주가는 약간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놓으면 결국 좋은 회사는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겠죠. 그다음에 추세는 조금씩 지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지금 보시면 주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 조금 아쉽다 그랬죠. 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차트는 계속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고 나서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한번 팡 하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타이밍 잡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 시점에서는 한번 들어가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아직은 본격적으로 수급이 안 붙었으니까 저가 매수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6,400원, 손절가는 13,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종목 RP바이오 소개해 주셨고요. 네. 목표가는 16,400원, 손절가는 13,500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RP바이오와 디오까지 새로운 두 종목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밤 9시 30분에 공개방송 네. 예정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까요? 네, 네. 제가 올해 연초에 네이버 노버티스 추천드리고 나서 상당히 크게 급등했죠. 이러한 그리고 나서 지금 로봇 인공지능 종목들이 지금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이 됐고요. 이제는 다시 제2의 네이버 로보티스를 찾아야 하는 이러한 시점이고 이제 새로운 또 주도주가 설 연휴 이후에 나타날 상당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셔야 내일 매수해서 설 연휴 이후에 다시 한번 네이버와 로보티스 같은 하나의 또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9시 30분 유튜브에 이효근의 텐텐텐 참여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개방송 참여하셔서 새로운 주도주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효근의 텐텐텐이었습니다. 텐텐텐.